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이에요. 가평 우리 마을에 시설이 이렇고 시설이 저렇고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는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못자국 난 손길로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가평 우리 마을은 상처받은 새들이 깃드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67번 우리들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제자식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예배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이에요. 이 생명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려는 그래서 바위 밑에서 자라는 그 여리고 여린 그 뿌리 그 나무처럼 그렇게 생명력을 죽여버리려는 악한 영적 공격 앞에 어떻게든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늘 우리는 나는 개자식 같은 인생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좌절할 때 주님께서는 못자국 난 손으로 네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여해 준 네 안에 부여해 준 하나님의 생명력이 위대한 것이라고 그래서 기어이 큰 나무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지친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지친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 이 마음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가평 우리 마을 일만순도 파송운동 성윤리연구소 하나님의 꿈들이 주님 이름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제사시같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비록 겨자식 같은 인생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이렇게 자식같이 열등감도 많고 실패 자국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친 새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대형교회 큰 교회 된 것을 자랑하는 교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큰 교회 만들어주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계좌서 같은 초라한 인생임을 아버지 탄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으로 날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사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그 은혜를 가신 주님 내가 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 생명이 있는 존재는 처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숙해지고 일말씀 파송 운동에 세워지게 된 30명의 담임 목사님들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잘 청빙할 수 있는 은혜 내주시고 카피고리 마을은 지친 새들이 아버지 모여 깃드는 그런 동산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바위 같은 존재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식같이 훅 불면은 꺼질 것 같은, 손으로 잡으면 어스러질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 오래 기다려 인내하시며 계속 우리 마음에 꿈과 소망을 심어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눈물로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모여 이룬 분당 우리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원합니다. 이 교회는 덩치가 커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상처받고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이, 새들이 마치 지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교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이 주신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고해 드린 영상을 이 시간 같이 볼 텐데요, 이제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의 시작.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약자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가평 2만 평 내 자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내 아이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선한 진심으로 시작된 곳 가평우리 마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쉼터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가까운 곳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우리 교회. 혹시 왜 울고가 먼저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는 약자들을 위한 곳, 아픔과 상처를 껴안아주는 곳. 저마다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곳. 바로 그렇기에 함께 울고 나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곳. 가평우리 마을도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웃고 떠들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펜션과 리조트는 너무나 많으니까. 가평우리 마을만큼은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영적 쉼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야 다 울고 난 빈자리에 미움 대신 사랑을, 오해 대신 이해를, 좌절 대신 희망을, 두려움 대신 꿈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엔 최고급 침대도, 모니터 100%의 이집트산 침구도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무릎 꿇고 울 수 있는 작은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우세요. 자고 일어나면 훨씬 개운할 거예요. 이곳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부동산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해요. 대신 우리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눠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아파하는지, 우리 그 이야기를 듣기로 해요. 눈물이 나오면 까짓거 울죠. 다 울고 나면 달콤한 디저트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울창한 황토길을 걷다가 문득 우는 사람을 마주쳐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이 길은 그런 길이니까요. 여기는 가평 우리 마을 황토 오솔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가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어깨, 묵묵한 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울어보세요. 가평 우리 마을은 그런 곳이었으면 해요. 누구나 저마다의 지친 마음을 안고 찾았을 때 위안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하나님께 조용히 기대고 싶을 때 잠시 찾아가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이곳에서 흘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이 작은 겨자씨가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약자들을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가평우리 마을은 머물고 간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며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양로원을 건립하는 일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가평우리 마을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사실 오픈하려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출발부터 같이 꿈을 꾸자는 겁니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 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가평우리 마을이 그 기증해 주신 두 가정,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 가정의 그 꿈들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이제 지친 새들이 모여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꿈을 나눠주시고요. 홈페이지에 꼭 들리셔서 이제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들을 주시면은 그것들을 다 규합해서 그런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산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예요. 마지막에 남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